이번 시즌 득점왕 그냥 예상만. 득점왕? 아무래도 혼란. 어, 저는 혼란. 손이요. 저랑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 수 있어요? 광복절에. 대한민국 2천만 공포에 황희찬. 자,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개막에 맞춰서 손흥민 선수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선수가 또 손흥민 아니겠습니까? 네. 프리미어리그 10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손흥민 선수인데 스쿼카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30세 이상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지난 시즌 23, 24 시즌 최고 속력을 기록한 10명의 순위를 공개를 했습니다. 오. 30세 이상이에요. 기준은 손흥민 선수 1위입니다. 아주 빠르긴 하다. 빨라. 36. 아니, 밑에가 예. 워커, 세메두, 안토니오, 윌리안, 반다이크, 살라, 라울 히메네스 이런 친구들이 다 있네. 예, 36.08km를 기록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당당히 1위에 또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속력이 진짜 빠르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그 워커보다 빠른 거냐 맞냐? 네. 그러니까 이게 순속 그러니까. 최고 속도, 네, 찍힌 거, 네. 딱 찍힌 거, 그런 거예요. 워커도 당연히 빠르죠. 아, 워커는 진짜 빠르지. 그 지난 시즌에 워커가 나이 제한 없이 프리미어리그 전체 1등이었을 네.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반더벤도 1등이었던 적이 있어요. 아, 반더벤. 이거는 이제 30 이상 기준이긴 하는데 여하튼 저 36이면은 그럼요. 맨날 얘기하지만 네. 저 학교 앞에서 저 손흥민 달리면 범칙금 나와.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저거 진짜. 아, 그 아 인간이 30이면 어떻게 달려? 그, 저, 그럼요, 그럼요. 지금 32살인데. 예. 어마어마한 거죠. 아무튼 뭐 스피드 여전하다는 내용이 있고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이게 토트넘 팀 관련된 수치도 좀 나왔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공격 전환 시 스프린트 최고 속도 뭐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보면은 토트넘이 이 왼쪽에 보시면 스프린트 최고 속도가 있잖아요. 토트넘이 그 맨유 리버풀 그 아래 있어. 세 번째로 뭐 상위권이라는 거지 토트넘. 네, 그러니까 이거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가로축은 뭐냐면 공격으로 전환할 때 전진 패스를 얼마나 많이 하냐 이거예요. 어. 그다음에 세로축은 뭐냐면 공격 전환할 때 스프린트를 얼마나 많이 하냐는 거예요. 네, 얼마나 네. 세게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전진 패스도 많이 하고 스프린트도 많이 하면 이쪽 우상향으로 가 있죠. 네. 그게 지금 토트넘이 저 정도 가 있다니까. 상위권이 있네요. 굉장히 전진 패스도 많이 하고 스프린트도 많이 하는데 이 스프린트를 왜 보여주냐면 손흥민의 순속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아. 네, 손흥민 선수가 전진 패스를 받을 수 있게 움직여 들어가기도 하고 예. 스프린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확실히 토트넘 전체도 스프린트에 있어서 상위권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 설명이 진짜 깔끔합니다. 다음 것도 좀 보여주세요. 요거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요거 좀 이렇게 얘기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로축은 뭐냐면 볼을 잃어버렸을 때 되찾는 걸 리커버리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잃어. 그럼 바로 즉각적인 압박 들어가. 네. 마치 리버풀의 클럽의 개겐프레시처럼.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빠르게 리커버리 들어가는 거예요. 손흥민이 하잖아 많이. 그렇죠. 그리고 이 또 세로축은 뭐냐. 또 수비할 때 파울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끊어버리냐는 거예요. 이건 어. 전체적으로는 볼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수비를 즉각적으로 빠르게 강하게 네. 하느냐인데 이것도 굉장히 높잖아. 토트넘이 우상향으로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당히 볼을 잃어버렸을 때 즉각적으로 공격진에서부터 압박한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에게는 채널링을 정말 잘하고 전방 압박을 잘하는 손흥민과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네요. 손흥민 선수 역할이 확실히 기여한 게 있네요. 그렇죠. 네. 네. 손흥민 선수의 스프린트를 좀 수비할 때 일단 많이 써요. 공격적으로 네. 포스트 골로 간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전반기에 스프린트 횟수가 나이지 않없이 아, 스프린트 횟수가 1등이었어요. 그냥. 예. 그만큼 앞쪽에서 달려가는 빈도가 뭐 공격할 때나 수비할 때나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근데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토트넘이 스프린트가 많은 팀이니까 토트넘이 이게 최고다. 이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네. 근데 성적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이 이게 그냥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타일. 예, 스타일을. 플러스 스타일 플러스 수비가 딱 봐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지나치게 수비를 너무 깊게 올려 뭐 네. 이런 것도 이제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런 거죠. 네, 수비 전환 시 파울 수가 토트넘 일단 높잖아요. 네. 왜 높겠냐? 놓치면 바로 먹혀요. 그러니까 끊어야 돼. 무조건 끊어야 돼. 아스날이나 맨시티 같은 경우는 대비가 이미 좀 돼 있고 그러니까 파울을 하지 않는 선에서 리커버리 빠르게 해서 가져와서 다시 공격한다. 아, 또 그렇게 요 전환이 더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좀 포함되어 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포테글로 감독 축구의 전술의 방향 색깔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네. 이걸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같습니다. 참 스타일이 어쨌든 포테글로 감독이 되게 명확하다는 게 좀 느껴지죠. 네, 모든 뭐 달리는 수치, 빠른 수치 이런 거는 거의 다 최상위권이에요. 거의 최상위. 네. 네. 아 이런 것도 수치가 좋기는 한데 세트피스나 좀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웠습니까? 그건 이제 따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김영광 코너에서 한번 했으니까 그렇게 할까요? 네. 예. 어제 안 봤군요. 어제 봐서 말씀드린 거예요. 봤다고 좀 티를 내고 싶어가지고 어제 아주 분석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흥민 선수 중심으로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 예. 연관해서 손흥민 선수가 그러면 골은 얼마나 넣을 수 있는 거냐. 네. 선수 핵심인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뭐 현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좀 가져온 게 있습니다. 자, BBC에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대한 예측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BBC에서 평가를 했냐면 손흥민에 네. 대한 평가를 올해 32살인 손흥민은 나이가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아직 유력한 득점왕이다. 후보다. 손흥민 선수는 늘 골문 앞에서 위협적인 선수로 평가받아왔다. 그의 경기력은 여전히 전성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이 득점왕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올려놨고요. 그 외에도 뭐 홀란이라든지 파머, 살라, 왓킨스, 뭐 사카 등등을 후보로 좀 올려놓았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BBC에서 순서대로 저렇게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기 순서가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둘레 6위로 한 건가요? 그렇죠? 아니요, 다음 거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BBC가 일단은 한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순서가 홀란, 파머, 네. 그 다음에, 누구야? 저, 이사. 이사, 그 다음에, 왓킨스, 살라, 손흥민, 그 다음에 사카. 네. 이 순서대로 일단은 득점왕의 유력한 후보들 아니냐. 예. 일단 거기서 BBC도 손흥민 선수를 일단 6위로 넣어놨습니다. 네. 일단 뭐 손흥민 선수의 강력한 또 득점왕 후보로 올려놨고, 네. 자, 다음은, 또 다른 매체에서 나온 득점왕 좀 예상순인가봐요. 여기 이제 손흥민 선수를 이제 8위로 올려놨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솔랑케가 이제 10위에 돼 있고 네. 아무래도 조금 득점이 분산된다고 그치. 평가한 것 앞에 같은데 앞에 BBC는 네. 거기 이렇게 7위까지 6위까지 7위까지 내오면서 솔랑케를 어떻게 하냐면 이적회 얼마 전에 이적회 왔는데 아, 네. 솔랑케는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봤는데 이렇게 단문으로 처리했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 예상 요 확률 여기에는 지금 솔랑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좀 분산됐다고 봐야겠지. 아, 실제로도 저는 솔랑케와 손흥민 선수의 득점은 분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뭐 손흥민 선수 도움이 좀 올라가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기본적으로 BBC가 더 공신력이 높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코어 있어? 네, BBC. 아, 스코어 24구나.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두 번째가 BBC를 더 공신력이 높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네.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야, 이건 뉴네스를 7위로 한 건 너무 심한 거 거기서 아니. 신뢰도가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야, 손흥민. 뉴네스가 7위에요. 제일 많이 놓쳐, 뉴네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뉴네스 7위 거른다, 씨. 역시. 양심 있으면 뉴네스는. 역시 BBC다. 자, 그러면은, 두 분께 좀 이번 시즌 득점왕, 그냥 예상만. 득점왕. 아무래도 혼란? 저는 손이요. 저랑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 수 있어요? 광복절에 대한민국 2천만 공포에 황희찬 야 저주 야 저주했어 와와 황희찬 와, 그, 나올 줄 몰랐다 두 자릿수 했다고 그렇지 그렇지 부상만 없었으면 지난 아 그렇지 황희찬 야 이건 와 진짜 손흥민하고 황희찬 득점 경쟁 너무 치열할 것 같아요. 우리 황희찬 선수 있는데 어떡하지 누군 꺼내야 되지? 지난 시즌에 그 5위 안에 두 명 있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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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그랬어 진짜로 진짜로 와 이차 사랑한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주 저는 냉정하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아 그 혼란이 약간 맨시티가 약간 조금 흔들릴 것 같은 시즌이라서 약간 좀 떨어지는 느낌 약간 혼란 말고 좀 새로운 선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이번 득점왕에 뭐 살라? 살라? 살라 그럼 얘기 못해 살라라고 하면 되지 살라 저는 저도 솔직하게 이성적으로 놓고 보면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저는 소니 1등 황희찬 2등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혁은 1월에 합류해서 10골 아 벌써 10? 한 번에? 김지수 헤더골로 아니 아무튼 저희가 뭐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코리안 리거들이 많으니까 이번 시즌 또 활약을 기대해보고 네. 어찌됐건 현지 매체에서는 여전히 손흥민을 득점한 후보로 올려놨다. 네네네. 네.